송정 해수욕장에 왔습니다. 아빠는 과감하게 저기에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해변가의 전경입니다.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시지요? 창준이 뭐해요? 밥 먹어요? 뭐해요? 아이, 콧물 나오는구나. 아빠가 과감하게 바닷물에 손과 발을 담갔습니다. 자, 아빠가 쓴 글씨입니다. 와, 처녀 때도 이런 거 처음 못 받아봤는데, 결혼 10년 만에 우리 이러고 놉니다. 영아, 이거 봐라. 아빠 손만 좀 잡아봐라. 두꺼비 집이다. 장준아, 이거 봐라. 손 빼면 어떻게 되나 봐. 예영아,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. 예영아, 이거 봐. 불이다, 불. 우와. 불, 불, 불. 두꺼비 집이야.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. 내가 천연 물에 주시라니까? 그거를 위에다 데코레이션 하면 그거로도 글씨 쓸 수 있겠다. 무늬 만들고.